오케이, 제우. 보자, 어디 갔노? 오케이, 제우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위치, 헨젤 앤드 그레텔. 위치, 헨젤 앤드 그레텔. 오케이, 계속해서. They are lost They are lost in the woods. In the Woods. woods. 오케이. 그래서 in the wood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Yes. 어디? 그렇지. 그러면 우리말론 이런 질문이 만들어질 거야. 오케이. 그럼 영어로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렇지. 와우. Where 한 다음에 여기에 누가다. 누가 그들이 뭐 한다. 길을 잇는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누가다. 주어 동사라고 하는 부분이야. 영어로 하면 they are lost지.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럼 묻는 말 어떻게 될것 같냐? Are they lost? 이렇게 하면 돼.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here? Where are they lost? 여기에 they are 보여? 묻고 싶으니까 뭐 하고 있어? Are they 하고 있다. 이게 비동사일 때 규칙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they lost? 했더니 They are lost in the woods. 오케이. 숲속에서는 어디에서죠? 그래서 걔들이 어디서 길을 잃었니가 뭐라고요? Where are they lost? 했더니 대답이 They are lost in the woods. Very good. Where are they lost? They are lost in the woods. 어디서 길을 잃어? 숲속에서 길을 잃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are cold and hungry. They are cold and hungry. 오케이. 그래서 cold의 뜻은 Hungry의 뜻은 배고픈. 둘다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수고했어. 오케이. 그래서 걔들은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지? 그쵸? 걔들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춥고 배고파.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걔들 어때?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 안녕. 오, 그렇지. How? How are they? 오케이. 이건 묻고 싶어 갖고 뭐로 바뀌었어? How? 어떻니? 했더니 춥고 배고프다. 맞습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비동사. 비동사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에 they are니까 묻는 말은 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걔들 어떠니? How are they? 했더니 They are cold and hungry. they are cold and hungry. 그래서 걔들 어떠니? How are they? How are they? 했더니 They are cold and hungry. How are they? they are cold and hungry.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집을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There is a house. There is a house. 그렇지. 집한 채가 있다. There is a house. 오케이. A house. 몇 개야? 하나, 한 개. 한 개죠.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죠. 그러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be동사죠. be동사의 뜻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녀석은 이 뜻이고요. 여기에 있는 녀석은 여기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 옳지. 이다 라는 뜻이야. lost의 뜻이 뭐예요? 길을 잃은? 그렇죠. 어떤 시 앞에 be동사는 어떻다. 길 잃으니 길 잃다가 된 거죠. 오, 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house looks strange. 오. Strange. But it also looks yummy. 와우. 재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부분만 우리 집중적으로 볼게. 그 집은 이상해 보인다. The house looks strange. The house looks strang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와우. 그러면 strange 뜻이 뭐니까? 이상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영어스럽게 우리 묻는 말을 우리말로 써보면 오케이. 그래서 그 집은 어때 보이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어때 보이니? 그 집 어때 보여? 그랬더니 이상해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How does 얘는 어떤 이니까 얘가 일로 갔어. 그 다음에 이 속에 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니까 더즈가 일로 갔지? 그럼 더즈 다음에 뭐 있어? 더즈 뒤에 더 그래 더 하우스 오케이. 그래서 그 집 어때 보이니? How does the house look? 그렇지. 뭐라고요? How does the house look?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house looks strange.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the house look? 했더니 대답이 The house looks strange. How does the house look strange?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are chocolate doors. 오케이. 그래서 chocolate door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그럼 이렇게 하겠냐? 어떻게 고칠까? There is. 오케이.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한 개 있을 때 하나란 뜻에 뭘 써요? 하나란 뜻에 뭘 써요? 그러면 집이 한 채 있으니까 아까 뭐라고? 집 한 채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 House. 전체적으로. There is a house. 그러면 초콜릿 문도 몇 개 있어? 여러. 아, 초콜릿 문 여러 개 있어요.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초콜릿 문이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면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아니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감정에 빠진 것 같은데. 그럼 데이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뭐야? 그럼 초콜릿 문이 있다라는 표현이 초콜릿 문이 몇 개가 있어 집에? 한 개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이 한 개 있다며. 그리고 여기에 문이 한 개면 이런 것도 못 붙이겠네. 안만 길어봤자 초콜릿도 안만 길어봤자 it. A house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개가 있으니까 여기 is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There is a chocolate. OK. 집 한 채가 있다도 뭐였어? There is a house. 그럼 초콜릿 문이 있다도 뭐라고 해야 돼? There is a chocolate door. 오케이. 그 다음에 사탕으로 만든 창문들이 있다. There are candy windows. candy window야, windows야. windows. 오케이. 그러면 창문이 하나 있는 거야, 여러 개 있는 거야? 여러 개.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일 때 아니에요? 하나? 이게 지금 사탕 창문이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여러 개면 한번 길어봤자 뭐야? day. 그래.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야? day am이야, day is야, day are야. 그래서 사탕 창문이 있다 그럴 땐 뭐라 그래야 돼? There are candy windows. 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언제 there is를 쓰고 언제 there are를 써야 되는지를 재우가 익혀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빵으로 만든 벽이 있대요. There are bread walls. 이렇게? 뭐가 잘못됐지 지금? 어가 아니야. 그렇지. 어면 하나란 얘긴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are bread walls. There are bread wall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우 너무 아까 춥고 배고프다 했으니까 먹겠지 당연히. 그래서 They eat the house. 오케이. The house는 그 집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그 집 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 어디를 먹니 이랍니까? 어디를 먹니 어떻게 어떻게 먹니 이랍니까?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그 집을 먹는다 이랍겠습니까? 아무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무엇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걔들은 뭐 먹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What?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먹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세 뜻이 뭐야? 먹는다. 그럼 무슨 씨야? 그러면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먹는다 they가 eat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Ea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들이 먹는다는 그래 하다시 중에서 얘가 먹다라며 그래서 they eat 해가 they 그럼 eat의 뜻이 먹다인데 그럼 그들이 먹는다는 표현을 they are eat 하겠냐 they eat 하겠냐 they eat 그러면 얘가 먹다니까 얘가 필요가 없네.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to 하다시 중에서 그러면 그들이 먹는다가 they eat이네. 그럼 그들이 먹니? 라고 묻는 말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they 그래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they eat? 했더니 They eat the house. 오케이. 걔들은 뭐 먹습니까? 걔들은 뭐 먹니? They eat the house. 걔들은 뭐 먹니? What do they eat? 저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y eat the house. What do they eat? They eat the house. 뭐라고? What do they eat? They eat the house. What do they eat? They eat the house.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re is the house now? 그렇지. Where is the house now?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The house.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네요. 오케이. It하고 같이 쓰는 it하고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야? is. 그래서 is it 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디 있니? 그것은 지금 어디 있니? Where is it now? Where is it now? 그 집은 지금 어디 있니? Where is the house now? 그 집은 지금 어디 있니? Where is the house now? 됐습니까? 오케이. 말하기 성취도 85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문보다 확실히 잘해줬고요.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 네. 보겠습니다. 하나씩 했다.